자, 안녕하십니까, 재단님들. 중학교 3학년 동기는 이제 5학기 단계처럼 이제, 8일차입니다. 조금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나면 바로 이제 통계 공부를 시키면서, 삼각비에 대한 대응을 가야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여러분들 천천히 하루에 하나씩 보면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 제가 이제 삼각비를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천천히 보시면 제가 나중에 오프라인도 싹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하루하루 천천히 보십시오. 그 얘기가 길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배울 이제 8일차에서는 방금 전에 얘기해서 7일차라고 했는데 바로 또 찍으니까 좀 어색하네요. 자, 쓸데기 없는 소리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자, 8일차에서는 이제 앞에서 배운 이제 분산과 이제 표준편차 이거를 조금 더 가르치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앞에서 이제 8일차에서 분산과 표준편차에 대해서 정의했었죠. 분산은 선생님이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약자는 부위를 쓴다 했었죠.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발음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뭐 찾아보시고요. 베리언스 뭐 이렇게 했는지, 뭐 베리언스가 맞는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약자가 부위에. 근데 시간 남으실 때 이런 거 공부하는 것도 재밌죠. 자, V라는 거 쓰실 거고, 표준편차는 S를 쓸 건데, 우리가 이 분산은 편차제곱의 평균이니까요. 이 편차제곱의 평균은 이제 편차제곱의 총합을 바로바로 들어와서 좀 찍는 게 있다 보니까 수업이 좀 부족해도 항상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편차제곱의 평균을 편차제곱의 총합을 이제 변량의 계수로 나눈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얘가 이제 분산인데, 얘가 분산인데, 선생님이 이제 분산에 이제 루트를 씌운 게 표준편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가벼운 7일차에서 말씀드렸죠. 가장 가벼운 기본적인 분산 하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나중에 오프라인 때 조금 더 깊은 걸 하겠고, 지금은 아주 쉬운 분산 구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야이로 외우면서 7일차에 선생님이 이것도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분산 곱하기 변량의 계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바로 편차 제곱의 총합이다도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가벼운 분산 하나만 구해봅시다. 네 개의 변량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10점 만점에 10점을 맞은 학생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A라는 학생은 10점을 맞았고, B라는 학생은 6점을 맞았다고 하겠습니다. C라는 학생은 70점, D라는 학생은 6점 맞았다고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해줬냐면, 평균 내기가 쉬웁니다. 10 더하기 6이 16, 16이니까 30이 나누기 4하면 8이라서, m이 이제 8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는 이제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이 평균 이제 민에서 이제 m을 좀 자꾸 쓰겠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중앙값, 미디안에서 이제 m을 쓰겠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모드, 최민값에서는 이제, 이런 거잘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앞으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약자를 이제 쓸 때, 계산 나올 때, 제가 M이라는 걸 많이 써요. 요거를 중학교 때쓸 일은 없고, 요 약자를 거의 쓸 일은 없지만, 근데 M은 많이 쓰니까, 선생님이 M이라는 표현을 조금 써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중앙값이나 이제 최민값을 약자를 쓰는 일은 중학교 때 거의 없을 겁니다. 자, M은 8이라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정의했을 때, 이제 분산을 한번 구해보죠. 분산을 구하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색할 수 있지만, 우선 편차를 구해야 됩니다. 편차. 양의 편차는 무엇입니까? 양의 편차. 이걸 또 이제 변량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해서 10 빼기 8에서 이해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느끼십시오. 양의는 이제 평균이 8점인데, 양이 웃고 있겠죠. 나는 2점 잘 받으니까 웃고 있겠죠. 양의는 속상하죠. 2점 덜 받았으니까. 여기도 웃고 있겠죠? 2점 더 받았으니까. 여기 속상하죠? 이런 느낌으로 바로 4개의 편차를 바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편차의 종합은 항상 0이기 때문에 편차의 종합은 3포도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걸 7일차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편차 제곱을 하겠습니다. 편차 제곱을 하게 되면 4입니다. 물론 이렇게 쉽게 구하는 예를 들지는 않습니다. 원래 문제를 낼 때. 근데 이제 여러분 처음이니까 가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예로 분산을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차 제곱의 총합을 해야겠죠. 편차 제곱의 총합.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때, 분산을 구하라고 할 때, 아, 편차를 구해야겠구나. 머릿속으로 분산은 뭐다? 편차제곱의 평균이다. 편차제곱의 평균은 뭐다? 편차제곱의 총합을 변량의 개수로 나눈 거다. 그럼 누구를 구해야 된다? 편차제곱의 총합을 구해야 된다. 편차제곱의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구해야 된다? 편차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편차를 구하고, 편차제곱을 구하고, 편차제곱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변량의 개수로 나눠버리면 이 나이를 편차제곱의 총합을 이제 변량의 개수로 나눠버리면 분산이 되겠죠. 이런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말하면서 연습해야 처음에 조금 어려운, 처음에는 말하면서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그 힘 때문에 이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까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차제곱의 총합을 구하세요.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16되겠죠. 그리고 이제 편차제곱의 총합을 변량의 개수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분산이 4다 이겁니다. 분산이 4. 그럼 표준 편차에서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루트를 실어진 이제 루트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볍게 분산을 이제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표준 편차의 개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표준 편차를 이제 책마다 조금 다른데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표준 편차를 이제 루트 분산이라는 건 책마다 다 똑같습니다. 오류 없습니다.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오류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를 이렇게 정의하는 집도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이제 표준 편차는 이제 분산의 의미 아닌 제곱근, 분산의 이제 의미 아닌 제곱근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산이 나왔을 때 루트를 실어버리면 표준 편차다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표준 편차도 분산의 의미 아닌 제곱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좀 조심해야 됩니다. 표준 편차를 이제 분산의 양의 제곱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산의 양의 제곱근 이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정의할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양이는 분산 0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분산 0이 분산이 항상 양수라는 이제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양수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분산이 0인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분산 0이 없는 경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경우에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우리가 분산이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분산은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요. 자, 이렇게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보면 편차 제곱의 총합이겠죠. A를 변량의 개수로 나눈 게죠. 글자 좀 익게 지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혼자 있는 강의이다 보니까. 물론 애들이 쓸 때도 예쁘게 잘 안 적죠.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분산을 쓸 때 편차제곱의 평균, 편차제곱의 총합.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분산을 구할 때 편차제곱의 총합을 이제 구할 때 A는 대부분 다 양수입니다. 다 양수.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편차를 제곱할 때 양수가 나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분산을 구하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요. 뭐 모든 자료가 똑같을 때 야에 대한 분산을 구하라고 하지 않겠죠. 흩어져 있는 정도가 없으니까 흩어져 있는 정도가 0이죠. 야의 평균도 0일 거고 야에도 0일 거니까 편차가 평균이 6이고 편차가 0이고 편차가 0이고 야에를 제곱하진 않겠죠. 이렇게 이런 걸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분산이 0인 거를 구하라고 하지 않겠죠. 모두가 1인 건 통계적에서 그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출제당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표준 편차는 루트보다 아무런 오류가 없고 편차는 분산이 의미하는 제곱이 이렇게 하는 건 분산 0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분산이 0인 경우를 그냥 인정해 주고 있는 거죠. 0인 경우를 인정해 주고 싶어서 의미하는 제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분산이 7이다. 분산이 7이라고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분산은 7입니다. 그럼 x제곱은 7이니까 x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트 7 이렇게 그리고 x제곱은 0에서 x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루트 0, 루트 7 양이를 다 표준 편차를 인정하고 싶어서 분산을 의미하는 제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분산이 양의 제곱도 이렇게 했을 때 분산이 항상 양수라고 생각해 놓고 이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 놓고 이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 놓고 분산이 0인 경우
분산이 여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놓고 항상 분산이 양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산을 양수 이런 식으로 분산 항상 양수 얘가 분산인데 항상 얘가 분산인데 얘가 항상 양수로 얘는 뭐 분산인데 항상 양수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분산을 항상 양수로 생각하고 있어서 분산이 양의 제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을 항상 양수로 경우 분산 0은 제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이와 표준편차의 정의를 물어봤을 때 분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표준편차 분산은 의미하는 제곱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표준편차를 분산이 양의 제곱을 했을 때 분산이 0이 없는 경우에서 생각하셔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문제로 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 표준편차의 정의를 분산의 양의 제곱이나 고등학생이 저기를 빼고 적었다고 칠게요. 이걸 틀렸다고 하는 건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근데 혹시라도 너무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표준편차를 분산의 양의 제곱이라고 하면 분산 0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좀 세밀하게 했습니다. 근데 뭐 요거는 그냥 뭐 너무 이제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표준편차 여러분들 분산을 붙드시어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을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살짝 하면요 이런 것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별량을 이제 A, B, C 네 개의 별량을 이렇게 하겠고요. 만약 평균이 제가 뭐 평균이 뭐 5라고 하겠습니다. 평균이 5다 이렇게 M이 5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M이 5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표준편차를 뭘로 할까요? 표준편차를 뭐 루트 7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이런 전제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출제자가 갑자기 A-5의 제곱 더하기 B-5의 제곱 더하기 C-5의 제곱 더하기 D-5의 제곱 이렇게 출제했다고 야이의 값이 무엇이냐 이렇게 출제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주 편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걸 구하라고 할 때 야이가 뭐냐고 물었을 때 이 A-5가 뭡니까? A-5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 편차입니다. 편차의 제곱입니다. A도 뭡니까? 편차의 제곱입니다. A도 뭡니까? 편차의 제곱입니다. 야이도 뭡니까? 편차의 제곱이죠. 편차의 제곱을 다 더했습니다. 야이는 여러분들이 바로 편차 제곱의 총합이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산 곱하기 별량의 개수라고 말씀드렸죠. 분량의 개수 이렇게 말씀드렸고 표준 편차가 주어졌다는 건 분산이 7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산 7이 될 거고 별량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4개죠. 7 곱하기 4는 해서 28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 어렵다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얘가 편차 제곱이 총합이잖아요. 편차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가위가 누굽니까? 분산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분산을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편차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거 다 외워져 있어야 분산을 이렇게 해주고 분산을 바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분산은 표준편차로 이제 연산은 0으로 가버리면 루트 7을 제곱하는 게 7이 되겠죠. 그럼 분산은 7이 될 거니까 이런 식을 만든 다음에 4 곱하기 7은 28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8일차에서 이렇게 했고요. 9일차에서는 이제 제가 도수분포표에서 이제 분산 구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덕분에 많으셨습니다.